안녕하세요. 강북 종로 김은정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같이 10월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본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는 전반적으로 지문이 굉장히 긴 편이어서 시간의 압박을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올해 6월이나 9월 보면은 지문 길이는 그렇게 많이 긴 편은 아니었는데 이번 시험은 좀 지문이 길어서 거기서 많이 당황한 친구들은 전체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하면서 점수가 좀 하락했을 것 같고요. 네, 또 문학 같은 경우에 EBS 연계를 많이 기대하면서 문제를 접근했을 것 같은데 연계가 거의 안된 편이어서 네, 거기서 어려움을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10월 문제에 출제가 되면 수능에도 출제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 수능에서는 연계가 많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역시 공부를 하면 네, 될것 같습니다. 10월 모의고사가 예전에는 좀 쉬웠었는데 최근 들어서 10월 모의고사의 난이도가 좀 복잡해지고 정보가 나열된 네, 그런 지문이 많아서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올 수 있지만 이게 수능 문제와 완전히 유사하다, 완전히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에 부족한 부분 잘 확인하셔서 채우면 네, 수능에서는 좀더 좋은 결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한것 중에 좀 어려웠던 문제 위주로 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11번, 12번 네, 문법 문제부터 해결을 해볼게요. 네, 11번, 12번 문법 문제. 자, 11번, 12번에 나오는 지문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네, 사동편의 표현에 대한 정리. 네, 그거를 중세국어, 네, 15세기 국어와 연관지어서 지문의 내용을 설명을 하고 네, 있습니다. 네, 11번 문제로 네, 바로 보면 자, 11번 문제는 그렇게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선지를 꼼꼼하게 읽지 않았다면 뭐 답이 안 나오거나 하면서 쓸데없이 시간을 했을 수 있는 그런 문제일 것 같은데요. 자, 우선 기억은 선물을 받다, 시간이 늦다는 모두 파생적 사동이 불가능한 동사이다. 자, 여기에서 선물을 받다는 파생적 사동이 불가능하다. 네, 요게 1문단의 사동의 제약에서 설명이 되어 있죠. 네, 받거나 주는 거, 주거나 받는 뜻은 사동접사와 결합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반면에 뒤에 있는 시간이 늦다는 파생적 사동이 가능하죠. 늦다는 늦추다 우리 이렇게 해서 네, 접사 추를 쓸수 있기 때문에 늦다에다가 추를 쓸수 있기 때문에 네, 얘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기억은 적절하지 않은 게 되고 자, 니은은 기리다와 날리다는 사동접사가 붙어 만들어진 동사이다. 네, 제가 지금 읽은 것처럼 읽으면 요게 좀, 문제가 있죠. 네, 요게 좀 잘못된 선지가 되는데, 사실 여기 달리가 있죠. 기리다와 달리, 연을 날리다는 사동접사가 붙어 만들어진 동사이다. 네, 기리다는 1문단의 어간이 임오음으로 끝나는 동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동접사를 붙일 수 없지만, 네, 날리다, 네, 날리다는, 날리다. 네, 날다에다가 접사, 리가 붙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동접사가 붙은 거고, 네, 니은 선지는 네, 정답 선지, 네, 맞는 선지가 됩니다. 맞는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니은 앞부분은 틀렸고, 뒤에는 맞기 때문에 네, 맞는 설명. 자, 디귿, 네, 디귿 가보면 공을 던지다와 달리 추위를 견디다는 어간이 잇몸으로 끝났기 때문에 사동접사가 결합되지 못한다. 자, 이 달리 때문에 또 헷갈릴 수 있지만, 네, 1문단에 어간이 잇몸으로 끝나는 동사는 사동접사가 결합되지 않는다라고 돼 있고, 자, 이것은 디귿의 던지다, 견디다. 네, 던지다, 견디다. 네, 둘다 눈으로 보듯이 잇몸으로 네, 끝났기 때문에 사동접사를 붙이는 것은 네, 불가능하죠. 네, 그래서 네, 디귿, 네, 디귿은 잘못된 설명이고, 자, 리을은 뭐 금방 골랐겠지. 싸우다, 담다는 특정 상대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사동접사가 결합되지 못한다.
네, 1문단의 사동의 제약에서 설명이 나와 있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을 지우면 네, 정답은 네, 3번 네, 니은하고 리을. 네, 이게 정답이 됩니다. 네, 여기에서 뭐 우리가 배워 알아둬야 될 거 이거 뭐뭐와 달리 네, 이런 표현 네, 봤을 때 뭐뭐와 달리 네, A와 달리 B는 어쩌고 저쩌고다. 네, 이러면 A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 B에는 해당 사항이 있는 거다. 네, 요거. 네, 요거 다시 한번 네, 잘 기억을 해 주세요. 평상시에는 안 틀리는데 문제 뭐 빨리 풀어야겠다. 막 이런 큰 시험 이런 데서는 네, 요런 게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네, 다시 한번 네, 요거 어떻게 푸는지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다음 연결된 연속된 12번 문제. 네, 바로 보실게요. 12번. 네, 12번은 2문단 중세국어와 관련된 사동 표현이 되고 자, 먼저 네, 1번부터 보면 A에서는 리을로 끝나는 어간 뒤에 보조적 연결음이 의가 결합되는군. 네, 이거 2문단에 나와 있죠? 네, 2문단에 보면 자음 리을로 끝날 때는 리을로 끝날 때는 붙인다. 뭐하고 뭐를 붙이냐면 네, 안 보이네. 네, 디귿에 어딨지? 보조적 연결어미는 개나 기가 주로 쓰이는데 모음이나 리을로 끝날 때는 애와 의로도 쓰였다. 네, 밑에서 세 번째 줄, 네,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으니까 네, 얘는 근거 있는 거죠. 네, 그래서 1번은 맞는 표현이고 네, 2번 B에서 사동접사가 결합할 때 어간받침 디귿이 리을로 바뀌었군. 네, 이 문단에 디귿 불규칙 용언 경우 듣다가 들어 네, 이렇게 바뀌는 불규칙 용언이니까 네, 디귿이 리을로 바뀐 거 맞죠. 자, 3번 B를 통사적 사동으로 바꾸어 표현하면 자, B에 나오는 듣다 네, 듣다 네, 듣다. 네, 통사적 사동이면 개하다를 붙여야 되는데 네, 개하다. 네, 뭐뭐 개하다. 이걸 붙여야 되는지 아니면 뭐뭐 애를 붙여야 하는지. 네, 요 문제 지금 3번은 근데 아까 1번 선지에서 봤듯이 여기가 리을로 끝날 때 어간의 끝이 리을로 끝날 때 애를 붙이는 거고 여기는 디귿으로 끝났기 때문에 개를 붙이는 게 맞는 거죠. 요게 리을로 바뀔 때는 불규칙 활용을 할 때만 리을로 바뀌는 거라서 네, 요거는 지금 어간의 끝이 디귿으로 끝난 것으로 봐야 되고 네, 그렇다면 당연히 애를 붙이는 게 아니라 개를 붙이게 되고 네, 요거는 결국 듣게 네, 하다를 붙이면 듣게 하다 네, 요런 식의 표현으로 나와야 맞는 거겠죠. 네, 그래서 3번이 지금 네, 잘못됐습니다. 듣게 하 이게 아니라 듣게 하 네, 요렇게 해야지 맞는 거지. 자, 4번하고 5번은 네, 3번에서 네, 3번에서 약간 힌트가 될 수 있는 게 보기만 보고 뭐 해결이 안 된다면 네, 2문단의 마지막 지문에 2문단의 마지막에 보면은 어따 네, 어따라는 것이 어떻게 붙이는지 어따가 얻게 하다, 네, 얻게 하다, 네, 이렇게 된다라고 했으니까, 네, 지금 요거랑 똑같은 사례가 되는 거지, 네, 지금 지문에 나와 있는 사례와 선지 사례가 같은 거니까, 네, 두 개를 연결 지어가지고 생각을 하면 된다. 지문에 나와 있는 사례도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우리 문제 풀기 위해서 도움이 되도록 나온 거기 때문에, 네, 그걸 확인하면서 답을 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하고 5번 선지, 네, 마저 보면은 4번의 C에서는 아, 네, D에서는 호가 결합해서 파생적 사동이 되었다. 맞는 말이고, 네, 지문에 있고, 접사가. 네, 5번 C, D에는 현대국어에서 사용되지 않는 형태의 사동접사. 아래에 찍힌 아와 호는 현대국어에서는 지금 사용되지 않고 있죠. 자, 요런 게 있다는 것도, 네, 이번 기회에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네, 그래서 12번은 네, 중세국어라는 어떤 것 때문에 우선 겁을 먹고 풀면 당연히 못 풀겠지. 네, 근데 차근차근 따져가지고 풀면 네, 오히려 답은 더 쉽게 나올 수 있는 문제였다.
네, 자, 12번까지 해결됐고, 네, 문법 문제 15번까지 하나만 더 해볼게요. 네, 15번. 네, 15번이 아마 문법 중에서는 제일 많이 틀리지 않았을까. 네, 전반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품사를 구별하는 것, 네, 그리고 단어를 파악하는 것, 네, 이런 게 좀 약하기 때문에 네, 이런 문제들이 계속 어려워요.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품사하고 단어 파트는 한번 쭉 정리를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예문 나왔고 네, 탐구 과정에서 기준점을 확인해보면 어근의 배열이 우리말의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에 맞습니까? 자, 근데 A 부분은 지금 아니오, 아니오의 답이야. 아니오. 자, 일반 문장 구성 방식에 맞지 않다. 아니오면 이건 뭘 설명하는 거야? 그렇죠. 통사적 합성어가 아닌 아니오라고 했으니까 비통사적 합성어. A 자리는 우선 비통사적 합성어가 들어가야 돼. 뭐 A를 먼저 찾는 것도 괜찮죠. 네, 근데 나머지 먼저 확인해 보면 자, 그다음 밑에 합성어의 품사와 합성어를 이루는 어근의 품사, 뒤어근의 품사가 일치합니까? 네, B에서는 C하고 네, 두 개가 지금 차이가 있는데 얘는 아니요. 네, 아니 요네. 네, 얘는 네, 예, 네, 요거야. 자, 요거 구분하는 기준은 지금 뭐라고 써져 있냐면 합성어의 품사와 합성어 어근을 이루는 뒤어근을 이루는 품사. 합성어 전체의 품사와 네, 합성어란 어근과 어근이 결합되어 있는 걸 합성어라고 하는데 앞에는 필요 없고 이 뒤에 있는 뒤어근의 품사. 이 두 개가 요 품사하고 요거. 네, 이거 두 개. 네, 이 두 개가 일치하면 예, 일치하지 않으면 아니요. 네, 요렇게, 요렇게 나누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네, 제 자신 있는 뭐 A부터 찾아볼까? 차례대로 찾아볼까? 네, 우선 기역의 이른바, 니은의 감싼, 디귿의 바로잡을, 리을의 건널목. A에 들어갈 것, 니은, A에 들어가는 니은은, A에 들어갈 거는 지금 니은. 네,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감싼. 네, 요게 감다하고 싸다에다가 뒤에 이거 붙어 있는 거니까. 네, 지금 어근하고 동사 어근, 네, 싸다, 네, 동사 어근, 네,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형태가 되는 것이고, 네, 여기 근데 이 감 뒤에 동사의 어간이니까, 네, 어미가 붙어야 되는데, 중간에 어미가 들어있지 않죠? 감고 싸다, 감아 싸다, 네, 이런 어미가 있어야 되는데, 어미가 들어있지 않네, 붙어있지 않네, 어미가 없기 때문에 얘는 비통사적 합성어. 니은이 가장 먼저 뭔가 결정이 될 것 같아. 네. 그래서 A의 니은을 고르면 답이 3번 아니면 4번이거든요. 네, 3번 아니면 4번. 자, 그래서 기억만 잘 확인해주면 네,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자, 기억에 이른바, 이른바, 이른바 먼저 봐볼까요? 네, 이른바. 자, 얘는 이른 플러스 바겠지? 이른 플러스 바. 자, 이렇게 나눠져 있고, 네, 이르는 그럼 품사가 뭐냐? 여기서 조금 헤맬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르니 이르다라는 동사에다가, 동사, 네, 동사 어근이 되고, 네, 여기는 어미가 붙어 있으니까, 이거는 통사적인 합성어라는 뜻이고, 네, 뒤에 있는 바는 명사, 네, 의존 명사가 되겠죠? 자, 근데 이 전체는, 전체 품사는 뭐가 되냐? 이른바 전체 품사는 뭐가 되는 거야? 네, 이른바 부사야, 부사. 그래서 전체 품사는 부사인데, 뒤에 있는 거는 명사기 때문에, 네, 이 품사와 품사가 서로 일치하지 않아서, 아니요, 네, B에 들어가야 되네. 네, 사실 여기까지만 찾으면 답이 나와. 네, 이렇게 생겨먹은 게 지금 3번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3번, 네, 이렇게 답을 낼 수가 있죠. 한번.
자, 하지만 나머지 네, 디귿하고 리을도 네, 확인을 해보면 네, 디귿은 바로잡을이네. 바로잡을. 자, 이것도 바로에다가 잡을이 합해진 어근어근 합해진 합성어고, 자, 앞에 있는 바로는 바로 끝냈다. 네,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고, 뒤에 있는 잡다는 동사야, 동사. 그럼 바로 잡다 이 전체는 뭐가 되냐? 네, 이 전체도 동사가 되지. 그러면 이건 얘도 동사, 얘도 동사. 네, 이렇게 되니까 네, 일치하는 거 맞죠? 품사가 일치하는 거. 자, 마지막 리을 건널목. 자, 얘는 건널. 네, 사실 뒤에 것만 확인하면 되는데 네, 설명을 위해서 다 그냥 설명해 주는 거야. 건너다하고 목이 합해진 거죠. 네, 그래서 얘는 건너다에다가 어미 리을이 있으니까 통사적 합성어에 해당이 돼. 얘는 이제 부사가 동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통사적 합성어고, 자, 통사적인 합성어고. 네, 뒤에 있는 곳에 품사가 네, 명사. 네, 이게 명사. 앞에 있는 건너다는 동사. 자, 그러면 건널목은 뭐가 되냐? 건널목은 명사. 네, 그 얘도 명사, 얘도 명사니까 네, 두 개는 동일한 품사. 네, 이게 되는 거죠. 동일한 품사. 네, 다 정리되셨나요? 네, 우선 비통사적 합성어와 네, 통사적 합성어를 구분하고, 비통사적 합성어는 어미, 중간에 어미 결합이 없다. 용언의 어간 뒤에는 반드시 어미가 붙어야 되는데 어미 결합이 없어서 비통사적 합성어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요거 네, 이른바. 네, 이른바는 동사와 명사의 결합이고, 결합된 합성어는 이른바 완전 다른 부사가 돼버리니까 품사가 동일하지 않지. 네, 나머지 것들은 뒤에 어근하고 합성어가 된 어근의 품사가 동일하기 때문에 네, 요 디귿 리을이 C에 해당이 되겠죠. 네, 아무래도 품사 다시 한번 정리해 봐야 되겠죠. 네, 이번 기회에 품사하고 네, 합성어, 네, 합성어, 파생어, 네, 요거 다시 한 번만 더 정리해 보세요. 자, 문법은 여기까지 정리하고 네, 그다음에 독서, 네, 독서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독서. 네, 좀 어려운 문제 위주로 네,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20번 문제. 네, 20번. 네, 요게 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법의 개념, 법 지문, 권리 개념. 네, 요런 거 나와서 지문 읽기가 좀 어려웠죠? 네, 너무 모르는 생소한 그런 개념들, 네, 이런 거 나와서 조금 어려웠을 것 같은데, 네, 이 중에서 좀 가장 3점짜리 문제, 네, 20번, 네, 20번 문제 볼게요. 네, 20번. 자, 우선 20번. 가나를 바탕으로 보기에 가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우선 그럼 보기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 가나는 우선 읽었죠. 호펠트의 권리의 범주 네 가지, 청구권, 자유권, 권능으로서의 권리, 면제권. 네, 그리고 하트하고 라즈, 네, 두 사람의 어떤 그 견해, 네, 이런 것들을 읽고 나서 네, 보기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보기를 먼저 정리를 해봐야 돼. 자, 보기. 언론 출판의 자유는 모든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다. 자, 우선 권리라고 얘기했고, 이를 헌법으로 보장한 것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국민에게 부여함으로써 국민이 얻는 이익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국민이 얻는 이익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익 하면은 라즈인데 관련성이 뭔가 있겠네. 자, 그리고 언론 출판의 자유는 국가를 비롯하여 다른 누구의 권능에게도 지배받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네, 요 마지막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 언론 출판의 자유. 네, 얘는 지금 어느 누구의 권능에도 지배받지 않는다. 지배받지 않는다. 권능에 지배받지 않는다라고 우선 했고, 자, 그다음 또한 국민은 자신에게 부여된 언론 출판의 자유를 남에게 넘겨줄 수도 없다. 양도할 수 없다. 넘겨줄 수 없다라고 했고, 네, 그리고 그 다음 문장,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국가가 부과된 의무를 국민이 좌지우지할 권한이 없다. 네, 국민이 이것에 대해서 좌지우지할 권한도 없다. 네, 뭔가 다 없는 거네, 지금.
네, 이게 언론 출판의 자유다라고 보기에서 우선 설명을 하고 있고, 자 이제 선지를 확인해서 봐야 되는데 선지 구성을 보면은 1, 2, 3, 4, 5 앞에는 다 호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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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펠트야. 그러면 호펠트가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지를 먼저 찾아내야 되겠죠. 여기서는 다 뭔가가 없다, 없다, 없다니 이것이 청구권이냐, 자유권이냐, 권능으로서의 권리냐, 아니면 면제권이냐, 네, 요 중에서 이제 골라야 되는데, 자, 요 중에서, 네, 요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뭐, 권능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들이 좀 있었지.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먼저 확인해야 될 거는, 어디에 속하는지를 먼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할 수, 뭐, 이런 권리가 없다,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면제권이지, 면제권. 그 가글에, 넵제 면제권에 보면은, 법률 관계, 다시 말해, Y가 X와 관련하여 법률 관계를 형성, 변경, 소멸시킬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랬으니까 아마 면제권으로 이것을 설명했을 거지. 자, 그래서, 네, 지금 호펠트는 면제권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자, 1번 선지, 호펠트라면 가는 국가의 권능 아래 있지 않아 가를 면제권으로 설명할 것이고, 그치, 아무것도 뭐뭐 할 수 없고 할 수 없고 할 수 없다 했으니까 그 면제권을 설명한 것처럼 면제권으로 설명했을 것이고, 자, 하트라면 국민이 국가의 권능을 행사할 수 없어 가를 권리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할 것이다. 그쵸. 하트 찾아야 되는데 하트가 표시를 했었어야 돼. 나의 이문단에 보면은 하트 나와 있고, 네, 하트는 권리란 그에 대응되는 의무가 존재한다. 네, 그래서 권리, 권능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는 권리를 가졌다고 말할 수 없다. 이문단 마지막 문장에 해당되는 내용이 딱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사실 답이 너무 빨리 1번으로 나와서 그게 문제야. 네, 1번으로 너무 나와서 아닌 것 같잖아. 그래서 2번, 3번, 4번, 5번을 좀 헤맬 수 있죠. 네, 그래서 1번이 우선 정답, 네, 이렇게 되고, 2번 호펠트라고 하면 국가는 가를 제한하는 법을 제정할 권능이 없어서 가를 권능으로서의 권리, 아니 면제권이라고 설명했을 거니까 틀렸고, 자, 라즈라면 법적으로 보호되어 있는 이익을 국민이 갖게 되어 가는 권리로서 승인된다. 라즈는 이익을 얘기했으니까 뒷부분은 맞겠네. 근데 2번은 앞부분이 틀렸어. 자, 3번 호펠트라면 면제권으로 설명할 것이고, 괜찮네. 하트라면 국가의 의무를 부과한 만큼 중요성을 가지기 때문에 뭔가 중요성, 네, 중요성 얘기를 한 거는 하트가 아니라 라즈가 얘기를 했지. 네, 라즈가 뭔가 중요한지 아닌지 요거는, 네, 그래서 이것은, 네, 라즈의 견해이기 때문에 틀렸네. 자, 4번 호펠트라면 어느 누구도 가에 영향을 미치는 권능을 행사할 수 없어서 가를 권능으로서의 권리, 아니죠, 네, 면제권으로 설명했겠지. 자, 하트는 이익에 해당하며, 이익을 얘기한 건 라즈니까, 네, 4번은 라즈로 바꿔야 돼. 네, 4번. 자, 5번 호펠트는 권능으로서의 권리나 면제권 어느 것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아니 면제권으로만 설명하고 있죠. 면제권. 네, 벌써 앞부분에 틀렸고. 네, 라즈라면 권리자와 이익의 수혜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게 일치하는지 아닌지는 확인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네, 어렵기 때문에 뒷부분도, 네, 틀렸네. 네, 그래서 맞는 것은, 네, 1번밖에 없고,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보기를 잘 정리해서 이 보기의 내용이 여러 사람이 지금 등장하기 때문에 먼저 헷갈리니까 기준이 되는 게 호펠트의 우선 견해가 가장 그 중요한 기준이 되겠지. 그래서 그 기준으로 범위를 좁힌다면 정답이, 네, 1번, 3번이 되는 거고, 네, 1번, 3번 이 면제권을 설명했으니까. 그리고 그 나머지에서 하트인지 라즈인지만, 네, 정확하게 견해를 찾아내면 되는 거였죠. 네, 생각보다 쉬운 문제였을 수 있는데 지문 자체가 뭔가 권리 행사, 법적인 내용이 나오면 굉장히 좀 까다롭게 느껴져서, 네, 그리고 지문의 분량이 좀 너무 상당히 많지. 네, 9월 모의고사에 비하면 너무 다닥다닥 글자들이 붙어 있죠. 네, 그래서 아마 양적으로 힘들어서 좀 푸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 네, 그래서 20번은 1번이고 네,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잘 해결해 보세요. 자, 두 번째 기술 지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두 번째 기술 지문이 네, 27번, 30번에 있는 알고리즘 배열과 관련된 문제. 29번, 27, 29. 자, 그 중에서 28번 문제 사례 적용하는 거.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주어진 해당 사례에 적용하는 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들이 되지. 3등급 뭐 좀 라인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은 네, 2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자, 한번 해볼게요. 네, 28번. 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네, A에 보면은 원소를 오름차순, 네, B는 이 원소를 오름차순, 네, C는 원소를 오름차순, 네, 단 정렬 알고리즘을 사용할 때 윗글에 제시된 방식을 따른다. 보기에 힌트가 있네. 윗글에 제시된 방식을 따른대. 윗글이랑 똑같이 하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먼저 1번 삽입 정렬을 사용하면 시간 복잡도가 네, 1번에서 A를 삽입 정렬. 네, 삽입 정렬이 나타나 있는 문단이 이제 2문단이니까 이건 2문단을 근거해서 문제를 풀어봐. 이런 말이 되는 거고. 시간 복잡도, 네, 시간 복잡도. 자, 2문단에서는 지금, 뭐 이게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네, 이렇게 하는 방식도 있지. 네, 2문단에서 원소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네, 여덟 개가 있을 때 시간 복잡도를 어떻게 했냐면 하나하나 더했지. 1부터 여덟 개의 원소가 있을 때 1부터 2, 3, 4, 점점점점점 이렇게 더해가지고 네, 더해서 시간 복잡도. 네, 이거를 확인했죠. 시간 복잡도. 시간 복잡도란 뭔가 비교하는 횟수, 네, 이거를 시간 복잡도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비교 연산의 횟수. 네, 그래서, 이 문단에서는 전체적으로 원소가 8개 있기 때문에, 비교를 1부터 5, 6, 7,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첫 번째는 한 번, 두 번째 거는 두 번, 네, 맨 마지막 거는 일곱 번 비교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 결국은 28번을 해야 돼. 원소가 8개일 때. 원소가 8개일 때. 자, 근데 A 부분에서는 원소가 지금 4개란 말이야, 4개. 4개면은 얘는 하나, 둘, 셋. 네, 이것만 하면 되겠네. 8개였을 때 7까지 더해줬으니까 4개였을 때는 3까지만 더해주면 되겠네. 네, 그러면 시간 복잡도가 나오죠. 네, 그러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네, 이거는 네, 6개. 네, 6번. 네, 이렇게 되지. 물론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풀 수도 있어. 50,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564, 527, 89, 72, 네, 이렇게 나왔으니까, 네, 요거를 뭐 기준 삼아서, 얘를 기준 삼아서 먼저 1번 비교. 자, 그 다음에 얘랑 비교할 때는 뭐 2번 비교, 얘랑 비교할 때는 뭐 3번 비교, 이렇게 하나하나하나 연결지어서 할 수도 있지만, 네, 요 2문단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해서 뭐 6번, 네,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 자, 그래서 1번은 지금 적절한 설명이 되고, 자, 2번. A는 삽입 정렬보다는 병합 정렬을 사용할 때 시간 복잡도가 증가하겠군. 병렬. 네, 병렬로 해보래, 병렬. 네, 병렬 정렬은 몇 문단에 있냐면, 네, 그 밑에 3문단에 나오죠? 3문단. 네, 3문단. 자, 요것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막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하는 방식도 있는데 우선 지문을 잘 그대로 활용하면 자, 주어진 A는 3문단에 다 사실 나와 있지? 근데 그 그림에 보면은 왼쪽 부분 564, 527, 89, 72 근데 그 왼쪽 부분이야. 그래서 사실 4문단만 잘 읽으면 그 횟수가 나오는데 네, 4문단 한번 볼게요. 4문단.
네, 사문단에 564와 527을 비교 한번 했지. 527과 564를 병합하고 89와 72를 비교 두 번 했어. 네, 그다음에 그 다음 줄에 527과 72를 비교 세 번. 네, 527과 89를 비교 네 번. 네 번이네. 네 번이면은 정렬이 79, 72, 89, 527. 네, 숫자 예약해. 564. 네, 이렇게 병합이 딱 되는 거지. 그래서 사문단을 근거하면 이거 삼문단하고 이어지는 사문단. 네, 요거를 근거하면 왜냐하면 요 A에 나와 있는 이 숫자 조합들이 삼문단, 사문단에 나온 숫자 조합과 동일하거든. 네, 그러면 아, 병렬 정렬은 네 번이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 그럼 다시 네, 돌아가서 네, 2번 선지에서 A는 삽입 정렬은 삽입 정렬은 6번이잖아. 6번. 아까 확인했지. 병렬 정렬은 4번. 4번. 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삽입 정렬은 6번, 병렬 정렬은 4번이니까 병렬 정렬일 때 시간 복잡도가 감소하겠네. 증가가 아니라 감소한다라고 해야죠. 감소한다. 네, 물론 이것도 복잡하게 할 수 있지. 564하고 527, 네, 이 두 개. 네, 이 두 개를 먼저 비교 한 번, 네, 한 번 할 수 있고. 89하고 72, 네, 요거를 한 번, 네, 비교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교해가지고 정렬하면 564, 네, 요렇게 순서가 527이 앞에, 564가 뒤. 네, 그 다음에 72가 앞에, 89가 뒤. 네, 이렇게 한번 정렬을 할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렬을 해야 되는 거는 얘네들 전체를 이제 정렬을 해야 되니까, 네, 얘를 기준으로 봤었을 때, 요거랑 먼저 한번 비교해보고, 네, 또 요거랑 비교해보고, 네, 그러면, 얘가 더 앞쪽에 서는 거지. 72, 527, 564. 그리고 얘는, 요것보다는 뒤라는 건 정해져 있으니까, 여기 89, 네, 이렇게 들어가서, 네, 전체적인 순서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해가지고 네 번만 하면 병렬 정렬이 끝이 나죠. 자, 근데 좋은 풀이는 이게 막 다 내용을 이해하면서 하나하나 다 풀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걸 막 하나하나 이렇게 해보는 것보다는 지문 내용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적용해서 푸는 게 조금 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 네, 그래서 삽입 정렬은 네, 요 숫자 네, 요만큼 원소 4개니까 3번까지 3까지 더해서 6번. 네, 병렬 정렬은 사문단에 있는 내용 비교 몇 번 했는지 그것만 딱 확인하면 아, 4번. 네,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래서 네, 정답은 네, 바로 2번이 되는 거죠. 2번. 자, 3번도 볼게요. 3번. 네, B는 아마 3번이 조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우선 여기 지우고 3번 병합 정렬보다 삽입 정렬을 사용할 때 시간 복잡도가 감소하겠군. 자, 3번은 네, 우선 B, 네, B에 있는 것. 자, 병합 정렬을 사용하면 원소의 개수가 모두 8개이기 때문에 B에 있는 것 병합 정렬은 네, 이거 앞에 있는 3, 4문단의 내용과 동일한 거지. 3, 4문단에서 병합정렬을 해가지고 몇 번의 시간 복잡도가 있었냐면 네, 4문단 맨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12번, 네, 12번의 병합정렬을 했어. 자, 그러면 이제 해결해야 될 거는 B가 삽입정렬일 때는 어떠냐. 네, 2문단하고 똑같이 하고 싶은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가 있냐면 B에 있는 건 지금 이제 순서가 차례대로 이미 다 되어 있네. 이미 차례대로 0, 3, 4, 6, 3, 14, 그 다음에 72, 89, 527, 564. 네, 이미 이게 차례대로 이렇게 쪼르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것을 오름차순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미 오름차순으로 다 되어 있는 거지.
자, 이게 요게 문제야, 요게. 똑같이 아까 지문에 있는 거랑 뭔가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지, 이게. 그럼 요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럴 때 시간 복잡도는 자, 이 문단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보면은 삽입할 필요가 없다면 순서는 그대로 유지한다. 순서는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했어.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비교해 보면 바로 뒤에 있는 거랑 비교해 보면 순서 제대로 돼 있네.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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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네. 제대로 돼 있어서 한 번씩만 네, 이렇게 확인하면 네, 결국은 일곱 번만 확인하면 되는 거지. 일곱 번만. 그래서 3번이 살짝 의문이 있었을 것 같아. 그래서 3번은 지금 내 B가 이미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는 원소들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한 번만 비교 횟수 한 번씩만 해주면 되니까 원소들 사이에서 내 삽입 정렬 내 7회. 네, 그래서 시간 복잡도도 7이 되지. 그럼 병합 정렬은 12, 삽입 정렬은 7이니까 복잡도가 감소하는 거 맞겠죠. 자, 이제 나머지는 쉬워. 4번. 병합 정렬을 사용하면 시간 복잡도가 10이 되겠군. 12번, 12번이 되겠군. 네, 그렇죠. C 집합도 네, 8개의 원소가 되고, 아까랑 똑같이 3, 4문단을 근거로 해서 네, 12번, 네, 시간 복잡도 12번, 네, 12번이 되겠고. 자, 5번은 B와 C는 기수 정렬을 사용하면 시간 복잡도가 동일하겠군. 자, 기수 정렬은 네, A에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자릿수를 활용하는 건데, 네, B하고 C 모두 자릿수가 가장 높은 것이 다세 자릿수, 100의 자릿수잖아. 네, 그러면 100의 자릿수면 이거는 3차 정렬까지만 하면 되는 거네. 네, 그래서 시간 복잡도도 동일하게 되는 거겠지? 네, 정답. 네, 2번. 자, 정리되셨죠? 자, 근데 29번 문제. 네, 29번 문제. A를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그림이 있어서 뭔가 복잡해 보이겠지만, 네,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죠. 자, 우선 보기에서 집합이 있고 원소를 오름차순으로 정리할 때 기수 정리. 기수 정리가, 1차 정렬에서는 1의 자릿수, 2차 정렬에서는 10의 자릿수, 3차 정리에서는 100의 자릿수를 보고, 해당 항에 집어넣어서 정렬을 하는 거지. 자, 그래서 1차 정렬을 보면은, 1의 자릿수를 활용해서 0, 7, 12, 3, 300, 564, 34, 6, 527, 89. 네, 이런 순으로 정렬을 했고. 자, 그럼 선지 1번. 1차 정렬에서 564와 34를 Q4에 넣은 것. 즉 1의 자릿수가 똑같이 4기 때문에 당연히 Q4에 넣었죠. 자, 2번. 2차 정렬의 결과는 036. 네. 자, 요거 2차 정렬한 거 순서대로 나열하면 되지. Q0은 036 순이니까 036. 네, Q2에서는 527, Q4에서는 34. 네, 해서 요런 순서로 나타나는 거 맞죠? 자, 3번. 3차 정렬에서는 036 모두 10의 자릿수가 0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3차 정렬이 10의 자릿수야? 네, 너무 쉽지. 100의 자릿수지. 알고 보니 무지 쉬운 문제였네. 100의 자릿수가 0으로 간주돼서 네, Q0에 저장되는 거지. 자, 036, 뭐, 얘네들은 아무것도 안 붙어 있잖아. 네, 그래서 100의 자릿수가 0이 되고, 34, 72, 89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Q0에 들어있는 거죠. 자, 4번. 1차 정렬에서 Q4에 564를 가장 먼저 넣고, 그치. 1차 정렬에서는 집합의 순서가 564니까 564를 Q4에 가장 먼저 넣게 되겠지. 자, 그럼 3차 정렬은? 3차 정렬은 2차 정렬의 결과가 0, 3, 6 이렇게 시작될 거 아니야. 네, 그래서 Q0이 가장 먼저 3차 정렬할 때서는 들어가겠네. 자, 5번. 자릿수가 가장 큰 원소는 100의 자릿수이기 때문에 3차 정렬 결과 모든 원소가 오름차순으로 정렬되겠군. 네, 그렇죠. 3차 정렬로 끝인 거지. 100의 자릿수까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정답은 3번. 네, 생각보다 보기 문제들도 쉬울 수가 있다. 자, 됐죠? 네, 그 다음 거 해볼까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문학 한 문제만 네, 풀어볼게요. 문학.
네, 문학은 24번 한번 해결해 볼게요. 24번. 24번. 지난 9월 모의고사 때 고전 시가가 좀 어렵게 나와서 네, 이번에도 고전 시가 네, 나왔던 부분에서 약간 겁을 먹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생각보다 문제는 어렵진 않았죠. 네, 나 작품 같은 건 좀 낯선 작품이라고 해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아. 자, 가나다를 묶은 게 아마 24번 문제를 보면 무릉이라는 어떤 공통점이 있어서 가나다를 묶은 것 같은데 네, 24번 네, 보기에서 무릉 도원을 설명을 하고 있지. 도와 원기에 진나라 때 노역이나 난리를 피해서 모인 사람들이 이상양 무릉 도원을 방문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여행지나 일상의 생활 공간에서 만족감을 얻으면 무릉 도원과 유사하다. 그래서 이러한 인식은 상상의 관념을 현실화하려는 욕망의 구현이다. 네, 무릉 도원에 대한 설명이 있고. 자, 이제 중요한 거는 각각의 A, B, C, D, E에서 무릉도원과 잘 연결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 자, 먼저 1번 A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관련 지어 무릉도원에 산다는 사람들과 유사하다는 인식. 그러면 A 부분에 자연의 아름다움과 관련 있는 단어가 나와줘야 되는데 A 부분에 어딨나요? 도원이 있다 하여도 옛날에 듣고 못 봤는데 홍하가 만동하니 홍하, 붉은 노을이 동네에 가득하니 이것이 진짜 거기로다. 나왔네. 홍하, 붉은 노을. 네, 붉은 노을이 자연의 아름다움이고 네, 그래서 무릉도원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곳이 거긴가 보다 했으니까 네, 1번은 맞는 설명이 되지. 자, 2번 B. B는 일상적 생활 공간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자, 일상적 생활 공간에서 벗어난 사람들 우선 찾아야 되고 무릉도원보다 나은 새로운 이상향을 찾기 위해 애쓰는 모습. 자, 이상향도 나와줘야 되는데 자, B 부분 보면 진대의 숨은 백성 이제와 보게 되면 도원이 여기보다 낫단 말 못하리니 보기에 나오는 도화원기의 이야기가 들어있고 도원이 여기보다 낫단 말 못하리니 여기가 좋다라는 뜻이야. 자, 천변에 하늘가에 가려진 산 외 대관령이었으니 대관령과 이어져 있으니 위태롭고 높은 고개 촉도나니 이렇던가 촉나라로 가는 길이 이렇던가. 자, 여기는 우선 일상적 생활 공간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나와 있는 게 아닌 거지. 진나라 때 숨은 백성은 보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의 일부분인 거지 나시 안에 지금 뭔가 벗어난 사람들이 있는 건 아닌 거지. 네, 물론 네, 이곳을 여행한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는 해. 자, 그리고 또 하나 뒤에 새로운 이상향을 찾기 위해 이 비부분은 위태롭고 높은 고개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이상향은 아니지. 네, 항상 이상향과 관련 지어서 많이 출제가 되는데 이상은 그냥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현실보다 좀 더 가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는 지금 막 높은 고개고 험난한 곳이고 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상향으로 보기는 어렵다. 정답이네, 2번이. 네, 나머지 선지도 보면 B와 C는 모두 도와 원기에 언급된 이상향에 모여 사는 사람들의 내용과 연관지어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군. 네, 그렇죠. B에는 진나라 때의 숨은 백성, 네, 도원, 네, 보기에 나온 내용이 있고 네, 여기가 여기보다 낫단 말 못할 것이다. 여기가 더 좋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자신의 생각 들어있는 거고. 네, C 부분은 이 물을 따라가면은 노역을 면하기 위해 왔다가 살았다는 진나라 사람을 만나보겠구나. 보기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 나와 있지. 그래서 무릉도원이 여기가 멀지 않군. 여기가 멋지군. 네, 이런 의미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네. 자, 4번 C와 D 모두 도와 원기와 관련된 자연물이 있는 시냇물의 광경을 통해서 네, 그렇죠. 보기에도 시냇물이 있고 거기 이어진 부분이 무릉이라고 했는데 네, C와 D도 네, 그 물길이 나왔기 때문에 네, 맞는 설명이 되는 거네. 자, 5번 B는 여행지에서 체험한 풍경을 네, D는 특정 인물의 생활공간 네, 그 친구 집을 무릉도원과 비교하고 있군. 네, 중심 뭐 내용이 되는 거죠. B와 D에. 네, 그래서 뭐 읽기만 하면 네, 답은 잘 나올 수 있는데 네, B의 해석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잘 모르겠으면 그 선지 2번에 나와 있는 그 설명이
해당 비에 나와야 된다. 새로운 이상향이면 이상향을 나타내는 말이 비에 나와야 된다. 네, 하지만 비는 부족하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되지. 네, 여기까지 하고 네, 나머지 문제 못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시 잘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번 시험이 뭐 점수가 잘 나왔던 못 나왔던 네, 모의고사에 불과한 것이니까 네, 앞으로 네, 남은 한 달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겠지. 네, 그래서 우선 네, 문학은 네, 이번에는 많이 연계가 안 됐지만 최근 몇 년간 네, EBS 연계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네, EBS 네, 주요 작품들 네, 잘 정리. 네, 우리 수업 시간에 하고 있는 작품 우리 핵심 체크 모의고사에 나오는 네, 이런 것들이 중요한 작품이니까 네, 이 작품들을 잘 정리해보고 네, 특히 특정 유형, 뭐 보기 유형 같은 거 부족한 사람들은 네, 이런 사람들은 기출문제, 네, 기출문제 가지고 연습이 필요하죠. 네, 이번에 안 나왔다고 실망하지 말고 네, 문학은 연계가 되니까 주요 작품들 네, 꼭 잘 정리를 해놓고 네, 덧붙여가지고 네, 낯선 작품이 하나 정도는 나오니까 특히 낯선 현대시, 독해 연습 네, 이것도 더불어서 하면 네, 좀 좋을 것 같아. 네, 수업 시간에 하는 낯선 작품들 나오면 네, 그것도 같이 한번 스스로 먼저 읽고 어떤 게 중요한지 어떤 상황이 중요한지 네, 먼저 생각을 해보는 연습들을 한번 해보세요. 자, 독서는 네, 독서는 독서에서는 꾸준히 아무래도 이것저것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독서가 게을리 되는 경우가 많아서 네, 꾸준한 공부가 필요한데 네, 꾸준히 연습해야 되고 네, 특히 기출 지문들 천천히 하루에 한두 지문 정도 꼼꼼하게 읽는 연습을 하고 빨리 읽는 건 우리가 실전 연습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읽어서 문장과 문장의 구조, 문단과 문단의 구조, 글의 전체적인 흐름 네, 이런 거 파악하는 연습을 네, 꾸준히 하고 매일매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 감을 잘 유지하면서. 자, 그리고 6월이나 9월에 보면 선지가 좀 까다로웠기 때문에 선지에서 기출들 문제에서 정답하고 오답의 구별 연습. 네, 정답이면 지문 내용과의 관련성 굉장히 크고 네, 오답은 뭐 선지를 끊어서 읽어야 된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그거 연습하는 거 네, 게을리하지 말고 하면 좋을 것 같고. 자, 문법. 네, 문법에서는 막 문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개념 정리를 다시 할게요. 네, 좀 그건 쓸데없는 짓이고. 네, 문법에서는 좀 약한 개념. 약한 개념이 오늘 했던 이 단어나 품사 파트 같은 거 굉장히 좀 많이 부족하거든요. 네, 그리고 국어사. 네, 요 부분만 개념 정리 다시 하고. 네, 나머지는 문제풀이 많이 하면서 수업 시간에 워낙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하면서 다시 개념 정리, 다시 문제풀이, 네, 요거를 반복적으로. 네, 문법은 아는 것 같아도 네, 또 많이 잊어버려. 정리가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자, 그래서 요거와 더불어서 네, 추가적으로 더 할 거는 네, 실전 연습. 네, 실전 연습, 뭐, 주 1회 정도. 네, 너무 많은 연습은 사실 좀 너무 글을 대충 읽게 만들고, 좀 엉성하게 공부할 수 있으니까 주 1회 정도만 시간 80분 딱 정해놓고 연습한다라는 거 잊지 말고 하고 네, 또 추가적으로 올해 2021년 대비 6월이나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네, 요거 하고 네, 수능 네, 최근 3년간 수능들 네, 요런 거 분석 네, 요게 마지막 2, 3주는 네, 저거에 좀 집중해가지고 분석 다시 한번 해보면서 최근 문제들이 다시 풀어봐도 네, 쉽지가 않지. 네, 최종적으로 네, 요거로 잘 마무리를 하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험 점수에 연연하지 말고 남은 한 달 동안 네, 해야 될 것들 잘 정리하면서 네, 올해 수능 네, 최선을 다해서 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네,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 네, 10월 모의고사 분석 과 해설은 네,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